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 AI넷에 올라온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희가 유엔 미래 포럼에서 행사를 하는데 국회의원 우재준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한무경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전 의원님하고 공동으로 AI 산업 공존을 위한 글로벌 가버넌스 가능한가?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제목으로 저희가 언제 하느냐 하면 10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 11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입니다. 조금해요. 이게 큰 세미나실이 아니고 간담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하게 된그 이유는요,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해서 이제 글로벌 관리, AI 관리가 필요하다, 글로벌 가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민관 미래 대응 전략으로 글로벌 AI 가버넌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가버넌스 확보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고요. 주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하고요. 국회의원 우재준 씨들과 후원은 저희 지금 유엔 미래 포럼하고 국제 AI 저작권 관리 협회입니다. 이 국제 AI 저작권 관리 협회는 지금 제가 만들었는데 이약하이라고 여기에 투피 살리바 구현철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뭐 제롬 글렌 많은 사람들이 AI 저작권 관리 협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AI 저작권 관리 협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부에 그죠? 거기에서 지금 허락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을 다시 한번 31일 11시에서 1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점심도 제공하고요. 박영숙의 미래 TV 박영숙의 이 책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제롬 글렌하고 저하고 공동 저자예요. 그래서 제롬 글렌이 한 부씩 나누어 주자 해서 이 책도 한 부씩 나누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저희한테 이름을 알려줘야 돼. 작은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지는 못합니다. 주요 참석자, 그죠? 추경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와서 합니다. 그리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차관. 그 국무조정실장은 장관 중에 장관입니다. 장관들을 관리하는 장관이니까 저희는 일반적으로 구윤철 장관님 이렇게 불러요. 연사 제롬 글렌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 투피 살리바 IEEE의 글로벌 AI 표준위원장. 이렇게 두 분이 연설을 하고요. 패널로는 지금 강용성 와이즈넷 대표, 정주환 네이버 클라우드 그죠? 그리고 박외진 주식회사 아크텔 대표, 이예하 뭐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중요하게 들어야 할 것은 제롬 글렌이 유엔의 이아이아 유엔 AI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자 해서 이게 인터내셔널 AI 에이전시 있습니다. 그래서 IAIA 이거를 그냥 빨리 읽으려면 이아이아 유엔 이아이아를 만들 때가 됐다. 4년 동안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아이아가 왜 필요한지, 유엔의 거버넌스가 왜 필요한지, 이렇게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나쁜 AI 이런 거를 조정하고 조절하고 좋은 AI로 만들고 사람을 사기를 치거나 뭐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데 그죠?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거를 어떻게 규제를 하는지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보고서가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AI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두 번째는 이아이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 번째는 가상 시나리오로 유엔 이아이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한 미래의 세상이 다가오는지 만약에 유엔 이아이아를 만들면
이렇게 그죠. 지금 현재까지 너무나 걱정했던 우려한 사항이 해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롬 글렌이 와서 할 거예요. 그리고 투피 살리반은 IEEE의 글로벌 AI 표준 위원장으로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려고 해봤더니 IEEE의 회장이지만 너무 고지식한 그죠. 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산으로 가더라. 토론이 산으로 가더라. 그죠?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4년, 5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해결점이 없어서 이 사람은 아예 그러면은 거버넌스를 할수 있고 라이선싱을 줄수 있는 이런 새로운 그리고 빨리 AI에서 AI는 네로 AI인데 전부 각자예요. 근데 AGI는 우리가 그래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사람처럼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AI 박스, 뭐 AI 링, 지금까지 제가 쓰고 있죠. AI 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구를 또는 이 기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오히려 디바이스가 관리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AI 박스를 만들었고요. 한국에서 AI 박스 하나에 뭐 150만, 200만 하는 거를 100만 대를 대량 생산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게 2조 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을 AI의 생산지, 생산 국가로 만들어서 한국을 돕겠다라고 하고 있는 분이 지금 투피 살리바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국회에 오셔서 그 우재준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우선은 뭐 이게 한무경 옴부즈만 이분이 주최를 하고 저희는 서포트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교보에서 저희가 제롬 글렌과 저는 세계 미래 보고서를 교보에서 출판했어요. 지난 뭐 수년간 지금 교보에서 출판하고 있는데 교보에서 나와서 이 책을 한 권씩 무료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국회에서 개최가 되는 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31일 날 11시에서 1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